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래간만에 유튜브 영상 올리는데요. 요즘 한창 유행인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으로 입고되어서 오늘 또 그 뭔가 작업을 했는데요. 작업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뭐 신년 특집으로 차분히 한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차량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입고가 돼서요. 작업 내용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인데요. 금액이 무려 1,091만원 값어치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바닥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롱레일 수납함 485만원에 20만원 추가 505만원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목베개 아트 포켓 그리고 라인 매트 그리고 신차로 저희 쪽에 입고가 되어서 신차 검수 및 신차 패키지에 솔라 가드 노블레스 제트 그리고 유리막 코팅 이솔라 방음까지 풀 방음을 한 상태고요. 언더 코팅 했고요. 그리고 전기 장치 세트 전기 장치는 표준 전기 장치 세트를 했습니다. 욕심 안 내도 될 만한 충분한 전기 장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렬은 순정 상태 그대로 코튼 베이지 바닥 쪽에 전체 바닥은 컬팅 자수 들어간 전체 바닥 그리고 위쪽에는 라인 매트 중에 올 블랙 컬러로 매트를 깔았습니다. 2열 역시도 마찬가지 바닥 쪽은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의 일종인 올 블랙 매트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은 자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 후석에 이렇게 승차할 수 있는 즉 9인승 차량은 어차피 9명이 타기에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둘둘 6인승으로 사용해도 승차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3열의 승차 공간도 보시고 계시고 측면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트원 직접 오시면 5가지 컬러 중에 원하는 컬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이렇게 썬루프가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은 현재 많은 분들이 전동 침대 시트에 대한 평가를 너무 좋게 해주시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지붕이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지붕 쪽에는 팝업 텐트를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올리려는 분도 많이 있다는 점 하지만 저희 하이리무진은 올 하반기부터 아마 구조 변경으로 저희가 지붕을 이렇게 신형 글로벤 하이리무진처럼 올려 드릴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기 장치인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승차 모드에서도 뒤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골프백이라든가 기타 캠핑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갖춰지며 자 시트를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앞으로 쭉 자 밀어주시면은 더욱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는 바로 양쪽의 롱레일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3세대는 물론 4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 침대 시트는 2인 승차용으로 좌석 및 그 잠금장치 TS 교통안전공단의 인증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의 손들이 제작한 아트원 차박 전기 장치 세트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겨울철에 가장 유용한 무시동이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온도 한번 더 누르면 24도로 세팅 한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온 지금 현재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버튼은 전원
즉 보조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시가 아울렛이나 USB 아울렛으로 전달하는 전기 장치고,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은 중요한 거죠. 자,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즉 리모컨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앞쪽에 가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차박 시에는 이 버튼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12V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어서 취침 시에 양쪽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자주 선보였던 전동 침대 시트,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전동 방식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전혀 고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등판 스위치를 뒤로 내려주면은 등판이 이렇게 뒤로 내려오는데, 매번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수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 시에 불편함으로 아트원 특허인 방석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 연장 언더 서포트 역시도 올려주면은 시트가 17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로 변환이 됩니다. 더불어 좌우에 있는 열선 스위치, 현재 키워놓은 상태인데요, 열선 스위치는 주행 시에는 주 배터리의 전기를 이용하고 차박 시에는 현재 설치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열선, 아주 따뜻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열선이 있어야 잘 맛이 나고 개운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열선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쪽 버튼은 등판 스위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거는 커블더 하면은 현재 1750 사이즈인데요, 자, 이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뒤로 이렇게 빼주면은 최대 1850까지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양쪽에 팔걸이는 바로 헤드레스트 벽에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1850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차박용 시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일 게이트는 닫힌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후석의 커튼도 마찬가지로 캠핑 등, 요즘에는 차박할 때 이 등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무시동 히터가 작동 중인데요, 어우 따뜻해. 자, 무시동 히터와 그리고 바닥에 열선만 있으면은 오늘 같은 영하의 날씨에도 충분히 차박 캠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내 손으로 제작되는 전기 장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시동 히터인데요, 무시동 히터는 이렇게 배기가스가 측면으로 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요즘에 또 무시동 히터 관련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완벽한 전기 장치 세트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캠핑을 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썬루프 있는 디젤 차량, 실내는 코튼 베이지 차량이 아트원으로 탁송돼서 신차 패키지는 물론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황제 차박 마무리하고 현재 출고 대기 중인데요,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황제 차박 예약은 거의 1월 말까지 꽉 차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즉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도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요즘 한창 계약이 많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도 접할 수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6인승 황제 차박 또는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에 이렇게 시네마틱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까지 곁들인다고 하면은 아마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차박 캠핑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와 그리고 보조 모니터,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요즘에 유튜브 하나면은 게임 아웃이죠. 실시간 방송, 4K 영상, 그리고 아이들 거, 그리고 모든 거의 유튜브 하나만 보아도 아마도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아트원24 채널 역시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계속 출고 영상 올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아직 하이리무진을 계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트원으로 레사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제작한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한번 욕심내볼 만도 하고요. 행여나 다른 기아 순정이든 다른 특장 업체에 계약을 하신 분도 얼마든지 반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번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코로나 없이 모두가 건강한 사유로 복귀하기를 기원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아트원24 채널도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